아니 보험석에다 간병인, 무지, 요양보호사, 주부님들 사람도 아니야? 왜 이런 사람들은 간호간병 입원일당 왜 축소를 하냐고 축소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S화제에서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간간통이죠.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분들은 축소가 안 되는데요. 저 보험왕이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 간병인, 무지, 요양보호사, 우리 가사일 하시는 주부님들 9월 8일까지만 현행 그대로 26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9월 8일 이후는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S화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 일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S화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인수 조건이 매우 좋다는 거. 또 하나는 체증형으로 계속 10%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간간통, 간호간병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S화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계속 10%씩 체증형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체증형으로 10%씩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모두 다 일단 누적을 안 보고 처음에 가입했던 그 보장 금액만 누적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보험왕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 판매인도 9월 8일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무지, 간병인, 요양보호사, 주부님들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D사예요. D사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간통 입원일당이 9월 10일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9월 11일이죠. 다다음 주부터는 보장이 또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 자녀보험은 43만원까지, 그리고 유병자는 34만원, 그리고 건강체 표준형은 31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9월 11일부터는 이 모든 게 30만원까지 한도가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9월 11일 전에 어린이 43만원, 유병자, 간편보험은 34만원, 성인보험은 31만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화제, D화제 이 두 군데가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일단은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간간통, 앞으로 계속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가입하셔라.